성한 다리도 점점 힘이 빠지는 녀석을 위한 운동기구인데. 일로 와. 움직여봐. 버키라. 버키라. 만든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한 발짝 걸어주면 좋으련만. 가족들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까지 꺼내들었다. 먹고 싶은데. 그래, 복기라. 그거 먹고 힘내보는 거야. 맛있는 간식으로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도전. 그렇지, 그래.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래. 옳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복기리에게 좀 더 확실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혹시 복기리가 다시 걸을 수 없을지. 족제비의 공격으로 발이 잘려나간 상처 부위부터 정밀 검진을 통해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 정도는 없어요. 피가 안 흘러요. 더 싸워서 올라가면 큰일 나요. 현재 근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처 위쪽까지 잘라내야 한다는 것. 저희가 제 처음에는 의족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이게 길이가 너무 짧게 남아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힘을 받는 부분이 너무 없어서. 세계적으로 새에게 의족을 달아준 사례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도 사냥으로 자급자족하는 야생의 새거나 의족을 달아줄 수 있을 만큼 다리 길이가 남아있는 경우인데 인공 닭발을 달아준다는 자체가 국내에 통틀어 거의 처음 시도되는 일이니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 하지만 다소 황당할 수 있는 도전이라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상어의 지느러미에 생긴 거대한 혹을 떼어내는 국내 최초 수종 레이저 수술을 비롯해 국내 첫 애견 장기 기증 사례로 등록됐던 각막 이식 수술까지 다소 무모할 수 있는 도전들도 동물농장에서라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사실 국내에서는 그 조류한테 어떤 의족을 달아줘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한번 그 의논을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그걸 한번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인공 닭발 제작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 첫 번째로 논의된 방법은 치아 교정할 때 사용되는 임플란트를 복기리 다리에 삽입. 짧은 다리의 길이를 보완하자는 것인데 임플란트 핀을 갖다 꽂는다 손치더라도 그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닭뼈가 너무 얇고 약해서 임플란트를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것. 다행히 절단 수술이 잘 마무리된다면 의족을 제작해 끼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닭 그 발의 기능을 최대한 그 고유 기능을 저희가 참조를 해가지고 그 안정감 있게끔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건 복기리의 다리 수술에 달려 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오늘 내가 지금 보여줄 게 있어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와 보세요. 처음으로. 앞으로 아프고 나서 처음 울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네. 다리를 다친 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복기리가. 정말 울었다. 울었죠? 예, 네, 아이 왠지 오늘 그냥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 복기리가 네. 오늘 수술이 잘 될 것 같아요. 복기리도 이제 부모,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힘차게 울어준 것 같아요. 장하다 복기리. 오늘 왠지 느낌이 좋다. 어류에서 파충류까지 수많은 동물들을 수술했던 최영민 수의사도 달걀 다리를 수술하는 건 처음이다. 오늘은요 그 절단까지만 할 거예요. 절단해서 이제 거기가 회복이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족을 다시 달아주게 될 겁니다. 모두들 신중하게 복기리 수술에 임하는 가운데 드디어 마취가 시작되고 의족을 끼울 수 있으려면 최소의 절단, 즉 다리를 최대한 덜 잘라내는 게 오늘 수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괴사된 부위가 말끔히 잘려지고
봉합까지 마친 상황.